진중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다중을 살해하려고 하느냐? 예컨대 말이죠. 대부분 경우는 사회적 고립감 때문이죠. 자기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 속에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삶이 나아질 기미가 없을 때이 좌절감에 빠지고 고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고립감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고 사회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될 문제잖아요.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것은 또 엄벌주의로 나가는 거거든요. 엄벌주의라는 것은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우리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젊은이들로 하여금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고 좌절에 빠진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은 좌절에 빠진 2, 30대들을 좌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 아니, 얼만큼 해줘야 돼? 어? 벼락부자 열풍 돼가지고 코인에 투자하고 해가지고 돈 끌어다가 빚지고 이런 사람들 그것도 다 탕감해줬지. 뭐 실업급여 챙겨주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 되바라진 20대 이 소위 이 정병난 새끼들 같은 누구는 열안 받냐? 누구는 속에 악마가 없어? 다 누르고 사는 거잖아. 걔네들은 선을 넘는 새끼들이고 애초에 삶에 대한 미련이 없는 새끼들인데 걔네들한테 삶의 의욕을 갖게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난잘 모르겠어. 내가 극단적인 걸까? 어떻게 도와줘? 미학 전공에서 아는 것도 논리도 딱히 없이 입만 둥둥 떠다니는. 덕배 축구 어렵네. 이거 뭐야? 축구 어렵네. 데브라이너 SNS에 이런 것도 찍었어? 이거 좀 보고 싶다. 역대급 공포 게임 새로 나왔습니다. 닥쳐. 축구 어렵네. 신도림 조기 축구회래. SNL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하냐? 브라우이너 선수, 줄여서 데브라이너. 한국 별명이 따로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No, I don't know what my nickname is. 케빈 더 브라우이너의 앞 이니셜을 따서 캠더 배라고 불리고 계세요. 성은 김이고 이름은 덕배. 한국 이름 마음에 드세요? 김덕배. 네. Well, it sounds good, doesn't it? 데브라이너 씨의 한국 이름 기억하시나요? 김덕배? 와우!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덕배 씨. 아유, 얘는 또 어디 간 거예요? 야, 김덕배! 아유, 거기서 뭐해? 형들 이거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 김치 가지러 며칠 그리고 막내 김덕배
씨. 존나 귀엽네. 아니 김치를 뭐 삼박사일 갔다 오는 거야? 아, 내가 또 축구할 때도 늦어도 느린데 뭐 자, 한잔 따로 막내. 아, 뭐냐 따로. 아, 막내 뭐야? 술자는 건 언제나 막내의 몫입니다. 두 손. 걸음한 걸음 조기 축구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덕배. 존나 웃기네. 신선하네. 개콘 부활하냐? 굳이 개그맨들이 다시 나오고 싶을까? 유튜브 쪽박찬 개그맨들은 나가고 싶겠다. 유튜브 나가갖고 원래 개콘에서 뭐 입지도 없었고 뭐 받쳐주는 역할이나 하고 잠깐 무슨 엑스트라 마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중도 없었던 개그맨들 지금 유튜브 나와가지고 엄청 잘 됐잖아. 유튜브 잘 안 된 개그맨들이나 하겠네. 살인 예고가 장난이었다니. 46명 작거보니 대부분 미성년자. 아우 진짜 싫다. 그 세대. 칼부림에 대해서 일침 놓는 이영지. 이건희, 왈. 우리나라의 정치는 사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다. 지금 보니 맞는 말임. 나 얼마 전에 베트남 와이프와 도망갔다고 SNS에다 글 올렸더니 아저씨 베트남 신혼부부 많이 사랑해요. 포항 남편. 아내가 7월 4일 4시 17분에 가출했습니다. 찾았어? 아. 결혼이 장난이야? 여성 회원한테 PT 사심 채우는 트레이너? 이게 뭔 사심이야? 사심 맞네. 침착맨님이 활동 그만하고 싶다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구나.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거의 뭐 영혼의 단짝이라고 불렸던 이 두 콤비 주호민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비추가 박힌다고? 넘어갑시다. 저스틴 비키. 아, 이 사람 죽었다더만. 해외 유명한 그 헬창 유튜버인데. 스쿼트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사망했대. 210kg 올려줘야 되는데. 세이프바 없이 뭐하는 거냐 라는 반응이었다.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아휴. 실제로 보면 지리는 새. 도도생가 그게 아니야? 와, 부리로 따발총 소리 내면서 등장하네. 슈빌세야? 슈빌세? 남녀의 성욕 차이. 얼마 전에 그 공방에서 했었던 주제였죠. 여자의 성욕은 남자의 성욕에 뒤지지 않는다. 남자 성욕은 여자 성욕보다 위가 아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남자 성욕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남자는 매일 정액이 충분히 충전이 돼서 매일 100개 성욕을 유지하는데 여자는 매일 남자의 3분의 2 정도만 가지고 일의 일일골인 배란기 때만 200을 넘어간다. 절반의 시기만 성욕이 솟구치는 기분파이기 때문에. 남자가 매일 충전되는 이유는 여럿의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어야 하는 어떤 그런 그 숙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자는 임신할 기간이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기를 20명밖에 못 만드는 와중에 남자를 고를 땐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을 느낄 때 유전적으로 좋아 보이는 남자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외모나 재력이나 능력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자는 보통 30세 전후가 여자 성욕 전성기로 가장 성욕이 철철 넘칠 때인데 대부분 10대일 때도 성욕이 왕성한 여자들도 있다. 화장을 덕지덕지하고 어른처럼 보이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다 호르몬 작용 때문이다. 외모가 출중한 여자들은 매일 성욕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 약해서 남자를 강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자 피해자가 적은 것 뿐이다. 그에 대한 증거는 여자 교도소고 여자가 성욕이 쌓인 경우의 예민함과 불만은 남자 비교를 불허할 정도다. 여자의 성욕도 결국은 그 성분은 남자의 성욕, 즉 테스토스테론이다. 무슨 말이냐? 여자가 성욕을 느낄 때는 남성 호르몬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때 여성의 외모도 전성기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여성의 이목구비가 진해져서 미인이 된다. 남성 호르몬은 여성스러운 외모에 의외로 도움이 된다. 여자도 사실은 쾌락을 느끼는 구조는 남자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말 좀 똑바로 해보라고? 왜 말 똑바로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여자의 성욕의 정체도 남자의 성욕이다 라는 거야. 전에도 얘기했잖아. 성욕 많은 여자들 특 뭐라 그러지? 승부욕이 세고 게임이나 스포츠나 이런 거 좀 좋아하고 막 총게임 같은 거 롤 같은 거 되게 전투적으로 하고 지면은 막 열불나고 승부욕 되게 센 여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몸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욕이 좀 세다라고 내가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테스토스테론 때문이라는 거야. 이거 이해하기 뭐 어렵나? 내가 어렵게 설명했나? 남자 여자 모두 20대일 땐 성욕이 왕성하니 건강하게 성생활하기 좋은 시기이다. 결론, 여자의 성욕은 남자보다 덜하진 않는데 외모가 뛰어난 남자한테만 폭발시킨다. 이 말도 결국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얼굴. 결국 세관얼이란 얘기야. 샥스의 완성도 얼굴이야. 전에부터 내가 얘기하지만 여자를 사귀고 사귀는 것도 어렵지만 그 내가 좋아하는 대상과 샥스하기 위한 그 진위 과정 그 단계까지 얼마나 어려워.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에베레스트산 등반하는 걸 거야. 저 여자를 정복할 수 있다면 내가 드려야 되는 공은 시간과 돈과 노력과 내 모든 창의성과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내가 얼마만에 과연 이 여자를 정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손익분기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여자는 에베레스트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산도 아니야. 그냥 산책이야. 마실 정도. 가까운 편의점 가는 정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고 낮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여자는 베타남 앞에서는 규칙을 내세우고 알파남 앞에서는 규칙을 깨버리기 때문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섭리와 이런 깨우침을 얻게 되면 결국은 아무런 부질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남자는 자기 개발에 목을 매게 되겠지. 자기 개발을 하게 되겠지. 내 취미를 즐기고 뭐 이런 거에. 30대가 되면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귀찮아지는 거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위치 스트리머가 이벤트를 열었는데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게임기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약간 예전에 그 로이조 사태 같은 느낌인 거지.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모인 거지. Now at 11, chaos in Union Square. 근데 이 안에서 미친 새끼들
근데 이거를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로이족 저기를 얘기를 한 거지 뭐 전혀 얘, 이거는 이 새끼가 잘못된 거네. 이 새끼 아주 잘못된 거네 이거는. 다음. 여자를 거르는 저만의 기준. 문신. 강아지 고양이 두 마리 초과. 8대 직업. 간호사, 미용사, 어린이집, 네일아트, 필라테스, 요가, 백화점. 젊은 꽃집 여사장. 명품관. 주사. 주사 심한 여자. 소비력. 월급 250 언저리인데 신용카드 매달 쌓여가고 리볼빙에 대출에 걸음. 월급 200인데 신용카드 250만원 쓰는 여자. 과도한 성형. 쌍수, 가슴, 애벌레, 코, 보조개, 턱 등 걸음. 입에 걸레 문 여자 걸음. 담배 피는 여자 걸음. 인스타 환장하는 여자 걸음. 키 158 이하 걸음. 애완동물 키우다가 집에서 갑자기 안 키우는 여자 걸음. 이혼하고 홀가분해요 하는 여자 걸음. 길고양이 자식 새끼 마냥 돌보는 여자 걸음. 5조 5억 단어 쓰는 여자 걸음. 아이돌 부사 걸음. 남 얘기 좋아하는 여자 걸음. 자주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 걸음. 거짓말 치는 여자 걸음. 기독교 걸음. 말버릇으로 나 원래 그래 라는 여자 걸음. 이거는 좀 공감 간다.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지가 고쳐야지. 대도 않는 그런 자존심 내세우는 그런 거는 좀 아닌 제 되게 별로인 듯. 예. 이거 하나 공감 간다. 저런 특징이 있겠지 뭐. 그래 키 작다고 불평하면 안 돼. 앤드류 테이트가 그러잖아. 키가 160이면 2키로 태어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걸 활용해. 알겠어? 네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돼야지. 내가 키만 190이고 살면서 어떤 것도 이뤄내지 않았다면 지금 아무도 이 팟캐스트 내가 짓거리는 걸 아무도 듣지 않고 있겠지. 키 자체는 남자의 가치를 만들어주지 않아. 남자로서 가치를 높여라. 키 갖고 불평이나 처하고 앉아있다? 개집애 같은 새끼. 돈 많이 벌고 강해지고 좋은 인맥을 만들어봐. 똑같은 거라고. 닥쳐 이 병신 씨발 빡빡이 미친 꺽다리 미친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이 새끼 별명이 뭔 줄 알아? 양재동이래. 양재동. 양키 김재동 같은 사람이래. 가진 새끼가 얘기하면 안 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 새끼는 주둥이가 문제야. 씨발놈이. 남성성 애매하게 탑재돼 있는 새끼들이 뭔가 이 새끼 말하는 거에 되게 막 자기 신념이 돼버리고 그러더라. 앤드류 테이트 존나 빨아졌겠는데 촛도 모르는 190 씨발 뭐 대머리 빡빡이 새끼가 코도 오떡하고 지가 알파메일이니까 어? 베타메일의 심정을 모르는 거지. 개병신 새끼. 맨날 그냥 헤드폰이나 쳐쓰고 씨발 씨부리는 게 뭐 직업이여 뭐여 이 개새끼야. 제발 이런 새끼들한테 현혹되면 안 됐으면 좋겠어 남자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인데 씨발 네가 대한민국을 살아봤냐? 개병신 새끼야. 대가리를 그냥 빨판으로 갖다 그냥 어? 인형 뽑기 하듯이 들어버릴까 보다. 개병신 새끼. 뚫린 주둥이라고 막말해 개병신이. 물론 이 새끼 시원할 때도 있지.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아 이 새끼 뭐 이렇게 편협해? 이런 생각 든다? 존나 극단적이야 씨발년. 나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었지.
오늘자 SBS 뉴스 엔딩 멘트.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진행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게 행사 나흘째인 어제였습니다. 이미 국가적 망신이란 얘기가 나온 뒤였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문제도 충분히 예견됐던 거였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토요일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인정. 뼈 있는 한마디다. 먼저 움직여야지 정부가. 아휴. 펩 가르디올라네. 명장 감독들에게 인터뷰해본 현폼 최강, 아니 역대급 최고 고트는 누구인가? Who is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Lionel Messi. Who's the best player of all time? Lionel Messi. Erling Haaland with the double today to get him out to 22 goals in all competitions. Is he the most complete striker you've ever coached? And Messi? Yeah. No. I would say Barca without Messi, I would say Liverpool favorite. I never say Messi is the special one in here because everything he does all the time. When Messi has the ball, 1-1-1, you are dead. Sir Alex, wow. If the owners of Man United gave you a blank check over the summer and allowed you to bring in any one, just one of Barcelona's team from tonight, who would you sign? That's one of the most stupid questions I've ever heard in my life. 젊었을 때 퍼갔어. 마스테라노. You test my patience. 자매 이다영이 입을 열었다. 요즘 뭐하나? 다른 해외팀 들어갔나? 한국생명에서 2년 전에 쫓겨나갔고. 이재영이 언니고 이다영이 동생이잖아. 지금 어떻게 지내노? 쉬고 있나? 그리스 갔다더만.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선배인 A가 누군지 알지 여러분들? 김연경. 사실 그대로다. 도리어 그 선수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난 묻고 싶다. 내가 올려준 볼을 한 번도 안 때렸는데. 그러고 그랬으면 그냥 직접 물어. 다영아 답답하네. 아니 지가 직접 물어보면 되지. SNS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뭐 푸시지 존나 했으면서. 참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네. 어? 인터뷰 안 봐. 보나마나 뻔히 뭐 자기 언니는 관련 없으니까 언니라도 어떻게 활동 잘 하게끔 해주면 안 되냐 뭐 이거 뭐 감성팔이 하겠지. 전 세계에 딱 한 대뿐이라는 자동차? 뭐 어디 거야? 이거 옆으로 열리는 드마크로스 올드카인가? 드마크로스 어디 거야?
GS그룹 창업주 증손자인 허자홍 씨가 개발 참여한 자동차. 당시 환율로 약 16억 8,500. 어이구, 작살났네. 현재 연애 중인 연예인 커플들. 이도연, 임지연. 크러쉬, 조이. 제일 부럽더라. 김우빈, 신민아. 혜리, 유준열. 정경호, 수영. 안 헤어졌었나? 헤어진 줄 알고 있었는데. 되게 오래 하네, 연애를. 이광수, 이선빈. 이동희, 정호연. 안보연, 지수. 크, 제일 부럽다. 퍼그 새끼들이구나. 애기도 귀엽고 퍼그도 귀엽네. 아니 이분 누구야? 아 이분 뭐 뽀뽀였나 이름이? 아 이슬이 좀 기억 날랑말랑하네. 아무튼 이분 트젠 분인데 몸무게가 120kg였대. 미미미미. 살을 빼갖고 60kg를 감량했대. 최근 몸무게. 화장을 아예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런 더 뭔가 좀 그래 보이긴 하네. 운동 아예 안 하고 식단만 했다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저탄고지를 했다네. 야, 이 수포 자국은 뭐야? 잼버리에서 모기만 물린 게 아니었나 보네. 청딱지 개미 반날개라는 이 얘네들이랑 접촉하면은 저런 화상을 입는다고. 화상벌레. 아이고야. 나 어릴 때 만져봤어 얘네. 겁나 뜨거워. 아이고야. 돈 내고 와가지고 이게 뭐노. 대아이엠이 알려주는 칼 맞았을 때 대처법. 모가지 아래로 칼 맞는 건 몇 방 찔러도 당장 찔린지 모른다. 상대방이 칼이 들어올 때 몸을 휙휙 좌우로 틀면 칼은 못해도 치명상은 무조건 피할 수 있다. 상대가 깊이 들어올 때 노려서 칼은 피 묻어서 잡기 힘들고 칼진 손을 말고 상대 팡을 겨드랑이에 낑군다 생각하고 잡은 다음에 박치기를 갈구라고 했다고. 내가 칼 맞은 게 20방인데 휘둘렀는데 안 맞은 게 얼마나 많겠노? 나는 이 칼 맞는 이 분야에선 세계 원탑이다 아이가. 얘 허벅지에 칼침 맞고 울었음. 아파서 온 거 아님. 씨다 씨.
아, 죄다 칼부림 얘기밖에 없다, 진짜. 집에서 앵무새 키우는 거야? 이번에도 못 왔어. 젤리 못 왔어. 화이팅! 아, 얘는 커브 틀어서 못 오는 거야? 젤리 못 오겠나 봐. 지구가 한 번 더. 지구가 한 번 더 시범 보여주자. 지구, 그렇지. 젤리도.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 우리 애기 너무 용감하다. 지구. 귀엽네. 똑똑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